안녕하세요, 황현입니다. 첫 촬영장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이번 촬영은 가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오, 지금 첫 촬영인데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. 그리고 오늘 서재 씬을 찍는데 제가 긴장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무시기담 많이 봐주세요. 제가 처음으로 촬영을 하는데요. 친구가 있어서 오히려 되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저쪽에 지금 더미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안 돌고 한번 저기, 해보고 바로 돌면은 완전 장난 아니에요. 보이세요? 세상에 막 넘치게 있어. 저 진짜 사람 같아요. 진짜 사람. 방금 해보니까 돌 막 내가 볼진 않네. 네, 안녕하세요, 황현입니다. 네, 지금 도시계담 첫 번째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요. 총 4일을 찍는데 4일 중에 첫 번째를 마쳤습니다.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요. 오늘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감정 표현이라든지 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더 아쉽게 나와서 내일은 더 긴장을 풀고 네,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레는 더 잘하고 마지막 날엔 가장 잘하는 중앙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슉슉 지나가서 너무 긴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고요. 이 아쉬운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내일, 모레, 또 이제 그 다음날 더 잘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도시계담 화이팅! 도시계담 많이 봐주세요. 레디 투! 레디! 액션! 네, 오늘 2일차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긴 독백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자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긴 독백을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. 남은 촬영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이제 영민과 세리의 네, 커트여서 한 1시간? 2시간 정도 떠서 잠깐 살짝 눈을 붙여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이따가 또 봐요. 네, 오늘 2일차 촬영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. 상처 보이시고 특수분장이라는 건데요.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. 오늘 해봤는데 되게 진짜 상처같이 피같아 피같아. 오늘 느낌은 주변에서는 다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처음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솔직히 잘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. 그래도 주변 분들이 되게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네, 내일은 굉장히 시체더미 깔리고 이런 씬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겨내야죠. 제가 온몸을 불사질러 보겠습니다. 구름이 마음에 안 들어? 됐어. 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면 긴장을 했어요. 오늘 3일차인데요. 세트장을 소개해드립니다. 미술관, 전시장 이런 구성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. 야 누리야, 여기 뭐 찍는데? 야 건들지 마! 네, 지금 막신을 촬영하고 있는데 멋진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잘할 수 있을 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어.
너가 첫 번째 나가야지. 내가 두 번째. 일단 제가 맡은 누리 역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탈출을 너무 잘하는 아이고, 그만큼 똑똑한 아이고, 방탈출 경험도 많고, 네,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. 그런 친구입니다, 누리는. 저는 원래 무서운 걸 못 보는데 처음에 도시괴담 오디션이 있다고 했을 때 누나한테 부탁을 해서 누나랑 도시괴담 같이 봤습니다. 혼자 못 보겠더라고요. 너무 무서워서. 근데 이제 막상 찍어보니까 더 무서워요. 마지막 장면에 진짜 영민 역으로 나온 친구랑 세리 역으로 나온 분이 굉장히 이제 특수무장을 하시는데 너무 리얼합니다.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폐공장인데 뭐가 안에 하나도 없어요. 요즘에 왜 폐공장들 막 다시 해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카페로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 느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폐공장이에요. 처음으로 제가 연기로 데뷔를 해보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고요. 정말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처음이니까 또 부족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화 촬영한다고 했을 때 뭐 주현이 형도 그렇고 영훈이 형도 그렇고 뭐 모든 멤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되게 하고 싶었던 걸 아니까 되게 진짜 응원 되게 많이 해주고 항현아도 혹시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말에 같이 리딩 해준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.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이번에 제가 첫 데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